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시간을 좀 느리게 하고 오늘은 록빌 신전에 가볼까 해요. 이제 마지막 신전일 텐데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. 그 전에 지금 가면을 못 얻은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 채워야지 마지막 보스를 좀 편하게 할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. 왜냐면 저기 다 채워야 귀신 가면이나 그 뮤즈라의 가면 중에 제일 센 가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가물가물합니다. 뭐 일단은 여기부터 하죠. 저게 처음 온 건가? 자, 여기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서 길을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. 근데 스위치도 누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오씨 떨어질 뻔했네. 요 스위치는 어디야? 옆에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? 일단 요게 첫 번째인 것 같으니까 관이나 세팅하고 지난번 이카나 고성에서 마지막 노래 배웠는데 한번 써보자 뭐. 됐다. 다음은 어디지? 위쪽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. 자, 이쪽이 두 번째려나? 여기가 두 번째 맞나봐요. 일단 다른 가면으로 걷는데 체중이 딸리네요. 일단 다시 벗고 여기서 아니네. 맞다. 아까 연주했는데 벌써 헷갈리기 시작합니다. 큰일 났어요. 자, 여기 지금 건너가기에 중간에 길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구
무서워라. 이쪽 길 맞죠? 자, 이번에는 고론. 화물에 엘리자르요. 엘리제? 맞나? 화물을 빠서서 고론도 만들어줬고요. 자, 그럼 다시 훅샷을 이용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쓰고 있는 게 편하죠? 역시 돌멩이 가면 힘들게 얻은 보람이 있어요. 어이구, 꽤 머네. 토끼로 빠르게 건너가겠습니다. 4개의 허물인데 실질적으로 데크 꼬맹이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3개만 있는 것 같네요. 스위치가 조라로 하자. 어, 갑자기 또 기침이 나네요. 마지막 근데 세 개 다 눌렀는데 반응이 없지?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물 좀 마시고 왔고요. 위에 올라가면 뭔가 또 있겠죠 뭐. 같은 거 하나도 안 사고 와서 불안하긴 하네요. 헐. 세 개를 찍고 왔더니 뭔가 좀 이상하네요. 아, 저게 이동하는 스위치구나. 아, 그럼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네요.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? 이 위쪽이 좀 의심스러운데. 제
저쪽에서 여기로 넘어온 거라. 일단 위쪽으로 올라왔고요. 여기 스위치는 얘가 처음인 것 같네요. 뭐야? 그러면은 아이고 미안. 사실 저는 미안하지 않습니다. 얘 말고 다른 스위치는 어딨지? 치워지면 따라올 테니까 먼저 눌러보죠. 뛰어내려서 스위치를 한번 밟아보자. 앞에 거 얘가 제일 첫 번째 같고 아까 고론으로 누르는 게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아래쪽이 어디지? 그냥 떨어지면 되겠네요. 오고 연달아서 오네요. 자, 그러면은 조라로 해놨었나? 링크로 마지막을 장식해주죠. 일단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. 아까 링 조라고 해놨 줄 알았는데 조라가 생겼네. 뭐야? 아, 돌멩이. 아, 이 윙어. 아, 저 옆이라서 그냥 조라로. 그러면은 조라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조라로 해놓죠. 조라로 해놓지 않았는데 걸리적거리네. 옆에다 좀 다시 치우고
그러면은 올라가서 링크로 다시 불러놓으면 길이 완성되겠네. 아래에 썼던 발판이 제자리로 가는 걸 보니 보라를 안 쓴 게 맞네요. 착각을 해서. 넘어갈 땐 또 토끼 가면 쓰고 후딱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. 토끼 올라왔고 넘어가보자. 자, 여기는 돌아갈 때 쓰는 발판일 테니까 필요 없고요. 아까 또 밑에 세 개 동시에 눌렀더니 발판이 의미가 없었어요. 돌아갈 때 쓰는 거란 얘기죠. 발판을 찾아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. 앞쪽으로 넘어가는 발판인 것 같고요. 부엉이 동상이 있으니 쳐서 활성화를 시켜줬습니다. 화살 요정이다. 요정은 잡아놔야죠. 뭐가 나오나? 탄이랑 만화가 나왔고요. 아, 얘가 제일 앞인가 보네요. 이제 좀 빨라졌어요. 연주하는 게. 그나저나 이거 한 번만 봤으면 되지. 계속 저 모션을 다 봐야 되나? 두 번째가 A인 것 같고 일단 부엉이를 켜놨으니까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는 그냥 따라오면 되죠.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같은데. 자, 세 번째 블럭. 저
쇼라로 장식해 줬고요. 자, 그러면은 링크로 돌아와서 화살 세팅하고 가면 쓰고 뛰어가 보죠. 예전 기억이면은 여기를 쏴줘야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뭐 아닌가 보네요. 그냥 가죠. 전 안에 들어왔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가면이 옆 지난 반응을 하는 게 묘정이 숨어 있나 봐요. 저 녀석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끼 가면 벗고 아니다 쓸고 하지. 가면 위치를 좀 바꿔야 되나. 벽이 왜 이렇게 있어? 화살보다 빠른 잠자리 같은 이라고. 어떻게 아이템을 하나도 안 주죠? 저긴 태양인 거 보니까 거울 방패 써야 되는 것 같고요. 요건 것 같은데. 맞았다. 보물 상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. 일단 여기 먼저 들어가 보죠. 들어올 곳이 없는데 다시 나왔고요. 아까 치워놓은 의미가 없어졌네요. 아이고, 여기는 무슨 스위치지? 여긴 고론인 것 같고, 세 개. 반대로 돼 있는 거는 뭐지? 폭탄 있나요? 있다. 벽이 금간 것 같으니까 깨보자. 박스가 있으니 이용해주죠. 설마 하나요? 하나 더 있다. 여기 하나 남고 또 하나 놓고
아하. 오카리나가 없구나. 다치겠죠 뭐. 자 그러면은 문은 열어놓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마귀가? 지금 현재 위치가 색깔이 좀 다른 게 폭탄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? 좀 의심스러우니까 폭탄을 놔줬고요. 빙고네요.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나보죠. 이쪽은 아니었고 일단 어딘지 모를 곳으로 내려왔습니다. 옆에 치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네. 일단 전방에 블럭부터 치워줬고요.